뭐 야근 가기 오늘 칼퇴 각입니다. 지금 약간 초반에 좀 삐끗해가지고 살짝 좀 불안하긴 한데 아직 모른다. 아직 칼퇴각은 살아있다. 선 네덜란드만 되면 뭐 못할 거 뭐 있냐. 그냥 본토 버리고 네덜란드 이상하면 되지 그냥.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상하는 게. 내전 되죠 이제? 지금 안정도가 56%니까 파시스트 타도 찍고 그 다음에 쭉 가면 되겠구만. 아까 이게 반대로 됐어야 되는데. 사립장군 있네. 민주 입장에서 빡친 게 이게 사립장군을 뺏기니까 되게 힘들더라. 내전이 불리해. 네. 막 배치되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? 그 똥줄 오지게 탔네 진짜. 찔끔했습니다. 영국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날 이제 칼퇴근은 이제 끝난 거거든. 솔직히 좀 불안했어. 이러면 이제 바로 정당화 때리면 되나? 실력이 더 빠르네. 이게 진작에 내전할 걸 그냥. 이 속도 차이가 어마무시한데 37년 1월에 이게 바로 되는 거니까. 이거 좋은데 빨라 훨씬. 야 훨씬 낫다 이게. 남아공은 이제 앞으로 무조건 내전하는 걸로. 후풍천야. 모두가 비웃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 엘랑만큼이나 긴장되네. 아 얘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. 아 그리고 너무 멀어 이게. 빨리 가면 해안방어 하기 전에 딱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가면 차무 다 파헤지 않나? 너무 느림. 안 될 것 같은데. 일단 방어 공격. 뭐야 먹었어? 뭐야 오케이 먹음. 야, 어디 갔냐 이거. 아 또 오고 있네. 뭐야 먹었네. 아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거 안 먹히면 어떡하냐. 세 개짜리라서 하면 되려나? 요게 빨리 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이거 밑에 이거 파고들 수밖에 없다. 이거는 이쪽에서 이제 버티고 있을 때 이쪽에 라인 넓힌 다음에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다른 수는 지금 안 보이네요. 이거 뭐 이렇게. 이 수밖에 없다 진짜. 이건 들어가서 병력 빠지게 해야 돼. 이거 안 그러면 이거 답이.
이런 식으로. 이러면 좀 부담이 살짝 덜하지 않나 그래도? 예스. 일단 살렸고.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암스트라담이 밀리냐가 문제인가? 아따 씨. 아니 평소에 이거 네덜란드 그냥 주파비였는데 이걸 이렇게 힘들게 빌려야 된다고? 뭐 이 정도의 네덜란드였나 이게? 그래 이건 뚫을 수 있잖아 이거. 악으로 깡으로 뚫으란 말이야 빨리. 잠깐만 여기 유명한데. 너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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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
예스. 아.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. 나 위성국 봐가지고 팔체각은 매섭다. 아무도 엄마가 내 칼티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 겁니다. 어쨌든 근데 확실히 이게 그 찐따들끼리 싸우니까 더 재밌네. 아, 뭐 아니면 이제 동인도 군대 좀 뜯어도 되죠? 우리 킹인도 군대. 이예, 자랑스럽다. 이예, 기가 막히네. 그냥 이래서 동인도 하는 거야. 그냥 구복 군단이 24개 사도 나와버리니까 미치겠네. 갑자기 게임 때 KP해지는데? 진짜 동인도가 딱가리한테 도움 많이 돼요. 야, 근데 벽이 좀 단단해 보이네. 잘 밀린다, 근데. 뭐야. 이게 남하고? 생각보다 잘 미네. 아닌가? 약한 부위를 잘 노려야 돼. 어떤 부위는 되게 튼튼하단 말이지. 야금야금 딱 보다가 손에 약할 것 같은 부위를 이렇게 콕 때려주면 그냥 잘 뚫린단 말이죠. 약간 허준처럼 이 혈자리를 봐야 돼. 딱 보고 이제 약하게 보인다. 그냥 바로 이제 뚫고 나가야 되고. 그렇지. 딱 내가 그냥 혈자리를 봐버렸지. 되겠지? 오케이. 합병하고 나중에 풀면 되나 보네. 오케이. 그 다음이 우리 포르투갈? 자, 이제 살 것 같아 되겠죠? 좋아. 뭐 룩셉 못딴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됐어. 만족하고 가자. 아까 보니까 이거 프로티망? 여기가 되게 약하던데. 야들야들 하더라고. 아! 아니 이걸 독보 넣는다고? 이거 영국 안 들어갔으면 엘랑도 해보는 건데.
차량화 있고 슬슬 정비, 뭐 병참 이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. 자, 10번은 지금 완성했고. 자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걸어. 일단 걸고. 몰라, 씨. 다 걸어. 센터 올라가고. 중점 패스 좋구요.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선빵 안 때리네. 늘 한번 밀어볼까. 좀 되게 약하신 것 같은데 프랑스님. 예, 기가 막히다 그냥. 자, 의원권 받아주고 들어갑니다. 야금야금. 내가 아마 8위까지 가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뚫을 수 있는 만큼만 가볼게요. 뭐 먹으면 이득이고 안 먹으면 뭐 어쩔 수 없고. 굿. 근데 항복은 안 할 듯? 몇 개 더 먹어야 되네. 8위는 나의 것. 그러게, 오늘 독일이 뭐 딱히 밀 생각이 없나? 거기 밀어줬으면 좀 땡큐였는데. 이거 실패하면 나 이거 다 빼야돼 또. 그럼 또 한참 걸리거든요 다시 밀는게. 이번 트라이에서 끝내는게 제일 좋아 남아공 입장에서는. 그렇지, 제발. 아니 이탈리아가 이거 아래쪽 약간만 밀어놨으면 이거 바로 끝나는건데 하나도 안 밀어놨네. 끝! 끝! 딱! 아! 헛! 이게 남아공이다. 쳤다! 이게 남아공. 북부 다 따버렸으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꼭 한번 네 해주고요. 아, 쉽지 않았네. 아, 미신은 괜찮아. 어차피 이거 내가 땅을 다 먹어도 관리를 못해. 너무 반란구도 심하고. 딱 이 정도 선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평가 방어 바로 하고요. 문제는 저거 프랑스 반란군이 진압이 되나? 이게 빡셀 것 같은데. 공장도 지금 꽤 많이 늘었죠. 여기서 이제 고무만 좀 더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고무가 없는 게 좀 아쉽구만. 실패하겠지 그냥. 이제 강철이야 프랑스 거 뺏어오면 되니까 있고. 자, 동인도에서는 수입 안 해요. 같이 돌아가면 안 되니까. 이거 뭐 지금도 자치도가 100이나 올랐네. 이거 좀 이제 압박을 살살 넣어야 될 것 같아. 이거 너무 올라가네. 잠깐만요. 자, 되나? 되네. 자, 이렇게 되면 일단은 무다파 사회주의국의 발흥.
요거 하나 달성했구요. 아, 어? 아, 뭐, 좀 말 잡은 줄 알았는데, 그거 못 잡았네. 이걸로 안 돼. 뭐, 주력함들 막 잡아야 되는데. 함지력이 아직 너무 낮구나. 저걸로 안 돼. 함지력이 훨씬 더 높아야 돼. 이래가지고, 네오키가 사냥을. 못해가지고 영국 지금 해군이 그대로 아닌가? 400이네. 카디프 아까 브리스톨 비어 있었지. 차다 이거 바로 출발하면 될 것 같고. 아 근데 이거 약간 걱정되는 게 이거 사육했는데 보급 안 돼버리면 아 이거 재앙인데. 연합 해군이 이거 덜 잡혀가지고 상 봉쇄당하면 아찔하겠다. 나 좀 줄이긴 했는데요. 아주 많네. 아 또 카딤은 생겼네. 브리스톨 없죠 지금? 브리스톨 없다라. 브리스톨 없고. 폴리머스. 어? 아 이거를 아 내격기에. 아니 저 비싼 잠수함이 어떻게 내격기에 한방 골로 가냐. 이 아다리가 그래 맞아. 어? 더 빈 거 아니냐 이거? 어? 야 또 예, 예, 예. 아 바로 이 창이 나갔나 보다. 약은 어림도 없지 씨 안 해 씨. 제발 예.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. 알아. 아 근데 미군 뭐 12개나 있어 미친. 아니 사단 숫자 봐라 저거. 저게 인간적인 숫자 맞습니까 저게? 많은 거 아니냐 저거는? 아, 이분 바로 쳐버릴 것 같은데. 아, 이러면 이거 되게 힘든 게. 아, 이거 내가 이번에 대공을 안 뽑아놔가지고. 아. 이렇게 많으면 밀릴 텐데, 내가. 아, 미군 너무 많다. 침착해. 할 수 있어. 침착하게 하면 뭐든지 된다. 릴렉스. 어, 뭐지, 얘네? 뭐 아니 뭐 일부러 유혹하는 건가? 사다리 너무 없지 않아? 되나? 영국 한번
아작을 내주나? 아 미군이 개많네 이거 씨. 꺼져 좀. 아 씨 왜 이렇게 많아. 아 미군만 아니면 벌써 밀고 끝냈을 것 같은데 이거 씨. 개많네. 나 지금 프랑스에 한 이거 텅 비우고 온 거라서 이거 이 쇼부인데 쇼부 못 끝내면 이 아찔합니다 진짜. 막히나? 일단 아직도 영국군 본대는 안 온 것 같아요. 뭐가 또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잠수함 때문에 그런가. 좀 못 들어오는 것긴 하네. 공군 오지게 많고. 아니 공군 너무 안 돼요. 너무 많아 지금. 넣으면 다 녹아. 그래?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. 뭐 요거 뜯긴 걸 나중에 또 살짝 밀어주면 되는 거니까. 뭐 아니면 이거 방치해두면 또 연합이 먹겠는데 또. 아 이거예요? 아 중부 콩고 스탠리빌 아 레오폴드빌. 아 여기 밀어야 되네. 중부 콩고 그 다음에 스탠리빌. 아 여기가 아니 여기구나. 에이씨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밀지? 나 요거 요거만 밀면 돼. 요렇게 이탈리아 좀 보급 안 되긴 하네요 이거. 아 여기서 밀림이야 이제. 지금 혹독한 더위. 공세 시작하면 바로 다 녹을 듯. 어? 이제 돼? 아직 딱 콩고 안 돼 있지 않나? 어 뭐야 콩고 되네? 어? 덜 먹었는데? 헨리빌 되네요? 덜 먹었는데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자 처음부터 해야 될 거는 앙골라 그 다음에 모잠비크 짐바브웨 그 다음에 콩고 케냐. 아 요렇게 다섯 개. 이제 180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크루세이더 킹스 어딨냐. 그쵸 앙골라 모잠비크 짐바브웨 케냐 콩고 세력의 맹주고 런던 지배하고 있고 반식민주의 선전 찍었고 됐어. 아 됐네. 어 이제 180일만 딱 기다리면 짜잔 하고 돼버리는 그게 되겠죠. 아 딱 힘들었네. 어 이제는 뭐 밀 필요도 없고 마음이 편안합니다. 어 예전에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돌아가지고 막 그랬는데. 야 런던 사역 하겠어 이제? 안 하지. 지금 소련도 안 끝났는데. 프링클? 아 저는 무조건 순살 먹습니다. 뼈는 뒤처리가 귀찮아서요. 어 뼈 귀찮아 이거 치우기가. 순살은 깔끔하잖아. 이게 자체 보면 뼈를 잘 안 시켜 먹어. 치워야 되는데. 어? 이거 두 번째 걸로 해야 되죠? 딱까리 만들면 안 되지? 자유! 프리덤! 됐나? 제발. 헛! 아! 하하! 아하! 됐다! 아 너무 킹받네요. 그러니까
이게 무조건 아프리카만 미는 게 아니라 후반에 뭐 네덜란드든 뭐 선엘랑이든 뭐 포르투갈이든 이걸 해야 돼. 이걸 안 하면 너무 힘들어.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자, 오늘 9시에 칼퇴근을 하게 되네요. 고마웠다. 수고했어.